우선 이화인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요. 선배님께서는 68년도에 라디오 단막극인 인텔을 통해서 데뷔하셨잖아요. 드라마 작가로 꿈꾸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음악 소녀를 했어요. 그 중에서는 소설이지만 음악 소녀를 했는데 이화대와 정의 요구생 음악 콩쿠르에 있어서 이렇게 당선되면서 꿈을 이제 구체적으로 꾸게 됐죠. 그래서 꿈을 주었고 근데 그 음악 소녀 동안에 그래서 낯설였어요. 그래서 다른 그 고대생처럼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에 취직하고 6년이 되는 시간을 직장인으로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자괴감에서 빠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증명할 때 내가 이거구나 그런 거를 인식하는 거가 뭘까 그 길을 찾는데 불악소녀의 특별히 있고 글을 다시 쓰자 이렇게 돼가지고 소설을 쓰니까 영화 시나리오를 쓰니까 드라마를 쓰니까 그러다가 마침 친구의 이름이 KBS 성우였어. 그걸 통해서 대본을 구해서 보고 그때부터 이름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공부를 했죠. 수많은 작품을 집필하셨는데 그중 가장 애착에 남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분을 낮춰서 저는 물밑에서 공손하게 그게 저를 아서 굉장히 많이 다리를 준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쓰면서 제일 고통스러웠고 놀라운 작품 눈을 붙을 수도 있는 위기감이 미일 있었어요. 그렇게 쓰면서도 많은 평을 받았고 좋은 작품을 빨리 받았고 또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한테 한발고을하는 것에서 너무 좋아. 선배님 작품 속에는 여성의 삶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결혼, 이혼, 그리고 고부 갈등과 같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작가는 수 있는 걸 써야 돼요. 그렇게 부탁해서 저처럼 평생을 작품을 쓰면 그냥 똑같은 걸 쓸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소재가 뭔가 그럼 여자 얘기예요. 여자 작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 얘기를 소재를 많이 하는 거고요. 이 일을 이어가는 건 여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등장해서 여자 어떤 위협을 짓고 그걸 극복하고 뭐랄까 세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여자 얘기를 저는 좋아해서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잖아요. 오랫동안 드라마 작가로서 수많은 작품을 집필하시면서 선배님께서는 선배님이 노력형 작가라고 생각하세요? 주변 친구 작가들이 너의 끈질인 걸 누가 따라하게 그렇게 말을 잡아줬어요. 저는 생각을 깊이 하는 것까지 순발력이 무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늘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떠오르니까 천천히 쓰는 그러다 보면 다른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쓰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은 일주일 수밖에 줍힌다. 빨리 쓰는 사람은 나흘쯤 쓴다. 저는 일주일 내내 써요.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저는 순발력이나 천재성이 없는 작가예요. 노력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처럼 노력하면 물론 전혀 소질이 없고 재주가 없으면 어렵겠죠. 그렇지만 노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만드는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A second, a minute, an hour, a day goes by. I'm hoping just to be by your side. 선배님께서 작가에게 있어서 나이가 든다, 관록입니다. 경험치가 쌓인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만이 아는 나이가 먹어가면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든다, 그럼 무대에서 퇴장한다, 이와 똑같은 얘기고, 관록이 되는 거는 그동안에 잘 살아온 작품을 잘 써온 얘들한 진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원천적으로 일을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완숙한 했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50대였지. 한쪽으로 50대였죠. 정말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